영화라는 심오한 산봉우리를 오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입으로 열심히 등반을 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불허 영화 토크쇼 씬의 마운틴. 싸워봐. 이 진행은 뭔가요? 아주 신박한데? 씬의 마운틴의 셰파 송은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주셨네요. 웃음 강펀치! 한번보다는 쩝쩝을 날리는 웃음 쩝쩝이 영화계 고상돈 장준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싸워보신 적은 있어요? 아,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래죠? 비교적 근래네요. 비교적 근래죠. 네네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정찬성이라고 있어요. 정찬성. 좀비 파이터. 오아 네, 맞죠. 그, 그러네요. 아, 네, 같은 그, 동명이인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뭐야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이 반대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리고 넘어뜨리고 남학생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경운기라고. 양쪽 발을 잡고 발을 여기다 놓고 달달달달달. 네. 그걸 제가 당한 겁니다. 아. 너무 화가 났죠. 너무 화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정찬성 제가 정찬성이 너무 놀라요. 중심을 잃었어 얘가. 그러니까. 얘가 넘어졌어. 그러니까 애들이 또 쫙쫙 제가 환호의 반예를 하는데 어디서나 찍 소리가 나. 내 눈에서 난 소리야. 찍! 그래서 제가 장렬히 전사하죠. 아~ 네, 장렬히 전사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지금 연락 안 합니다. 너무 아팠나요 그때? 오늘 우리가 잽번치로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 빰빠라밤빠라밤 바로 로키입니다. 1976년 개봉한 그런 영화입니다. 네. 주제가 Don't Fly Now. 굉장히 히트를 치죠.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등반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영화의 시작은 어떤 지점부터 출발합니까? 아,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잖아요. 그 복싱이 지금은 한국에서 인기가 크게 없지만 70년대, 60년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복싱이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강정구 타이틀 전 네. 이런 걸 보면은 집에서 경기가 시작 전에 의자를 그 안방에다 갖다 놔요. 한 켠에. 복싱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장충 체육관 박설림입니다. 오늘 쫙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땡! 그럼 저도 일어나서 같이 제도 복싱을 해요. 막을 완투 하다가 1라운드 끝나요. 그럼 저도 제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렇게 내가 15라운드를 다 뛴 사람이야. 우리 가족들은 쟤 또 저러는구나. 그리고 나는 뭔가 한 몸이 된 듯한 느낌. 그만큼 당시 이제 복싱이라는 건 엄청난 인기였다. 그래서 이제 요 로키란 영화가 네?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로키 그러면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실베스타 스텔론. 네, 정말 실베스타 스텔론에 의한 실베스타 스텔론을 위한 실베스타 스텔론의 영화다. 예, 자, 이 실베스타 스텔론 이분이 1946년생이에요. 뉴욕의 뒷골목에 있는 이 자선 병동에서 태어났다니까. 뭔가 어려웠던 시절이 가늠이 되네요. 그렇지, 그렇지. 분만 할 때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머. 애의 이쪽 왼쪽 눈 안면 신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그렇지. 이쪽 밑으로는 근육을 못 쓴. 그래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한쪽 눈이 쳐져 있고 이쪽으로는 왼쪽은 표정이 없어요. 저는 처음 듣는 사실이에요. 아무튼간에 이러다 보니까 대인기피 비슷한 게 어렸을 때부터 생기고. 그리고 내성적이 되고 또 이 아버지는 이 남자답지 않다 그래가지고 네. 애를 그렇게 그냥 막 그냥 쥐잡듯이 잡은 거야. 하나 하면 가면 둘 하면 된다. 원 이프 유 두 투 두 이프 유 두 두 이프 유 두 두 술 먹고 화가 난 날은 맞다. 배트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였나 봐요. 10대 초반으로 접어들면서 얘가 학교에 나쁜 짓이나 나쁜 짓 다 해요. 어릴 때부터 쌓였던 그런 분노와 그 답답한 것들이 쌓여서 굉장히 나쁜 성질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12살 때까지 13개 학교에서 쫓겨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요. 부모의 이혼이 소년 실베스타한테는 어떤 돌파구가 돼요.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새 남편분이 운동 쪽 하시던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저런 근육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분노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이네요. 어느 정도 정신적인 안정기에 들었었을 때 엄마가 얘가 갈 수 있는 대학 과정을 알아본다겠다 해가지고 알아본 데가 틀릴 수 있는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게 예술학교예요. 근데 내가 참 궁금한 게 스위스는 독일어를 쓰지 않아요? 미국의 애가 어떻게 거기 가서 수업을 들었지? 난 그런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말을 못 알아듣어요. 옛날 사우정이라고 그랬죠. 김은희 씨가 자기 이제 그 보조 작가 하시는 네.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산책을 하는데 어떤 강아지가 지나갔대요. 김은희 작가, 보조 작가가 박승훈 강아지다 그런 거예요. 그 김은희 씨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박수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아? 제가 박수문이라고 그랬다고? 그 무슨 강아지를 뭐였을 것 같아요? 닥스훈트. 그렇죠. 닥스훈트 강아지. 박수문 강아지. 자, 그래서 엄마의 추천으로 스위스에 있는 예술대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이제 학교에 네. 가가지고 연극을 하게 돼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세일즈맨의 죽음 하게 되는데 이 공연을 하면서 연기의 어떤 카타르시스, 참맛을 느끼게 돼요. 난 배우가 돼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브로드웨이 가서 내가 이제 오디션을 볼 거야. 오. 응. 오디션 계속 보는데 오디션 번번이 떨어져. 그러면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피자 배달부, 식당 종업원, 그 동물원에서 우리 청소를 생활고에 빠지던 어느 날 TV를 보게 되는데 복싱 경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기가 바로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라는 무명 선수의 경기입니다. 무하마드 알리 이때만 해도 세계 최고의 선수, 척 웨프너라는 선수는 40이 넘은 무명 선수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무하마드 알리가 이기는 경기야. 1라운드가 땅 펼쳐졌는데 이 척 웨프너가 맞으면서 1라운드 버텨냅니다. 오!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까지 계속 이 사람이 안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9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알리의 턱에 흙을 집어넣자 알리가 다운당합니다. 우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부터 피가 튀기는 15라운드 혈전이 벌어집니다. 13라운드 또 버티고 14라운드 또 버티고 막 그래. 15라운드까지 무슨 생각이었을까? 버티다가 마지막 15초를 남기고 심판이 도저히 경기를 못 보게 했는 거예요.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 척 웨스터가 링에서 막 울부짖는 걸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3일 만에 시나리오 본인이? 그렇죠, 본인 직접. 그 시나리오 제목이 바로 로키입니다. 저도 그 얘네 그 토크박스 나가서 네. 제가 우승했던 스토리가 릴레안 메르동계 올림픽인가? 릴레안 메르 쇼트트랙 우리가 되게 강자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강자라기보다는 되게 대한민국 쇼트트랙을 좀 잘한다 뭐 이렇게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네 한데 말도 안 되게 이 격차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개주를 하면 4명이 팀이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밀어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의 두 바퀴를 남겨놨다. 그러니까 이제 바퀴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캐스터가 이제 자 우리 선수 정말 잘 싸웠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선수가 막판 스포트에서 멀다 잡는 거야. 자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싸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정말 변변한 링크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우리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박수를요. 지금 모릅니다. 금메달 땄어요. 아 그래서 이겼어요? 네. 옛날 아나운서는 흥분을 잘했어요. 맞아 맞아. 되게 흥분을 잘했어.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로키란 영화가 네?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시나리오 쓰니까 자기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 시나리오 딱 놓고 영화사에 돌려요. 나를 이 로키 역에 주연 배우로 시켜줘야 돼. 영화사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무명의 배우가. 무명의 배우. 그래서 영화사에서는 $10만 $20몇만 주겠다는데 거절을. 진짜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냐. 나는 로키 역을 하고 싶은 거다. 알겠어. 네가 주연해. 이렇게 대신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실베스타 스텔론이 너무 이입을 하기 좋은 역할이었어요. 맞아. 자기 얘기 같은 얘기. 그렇지. 이것도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요. 이 씬 자체가 본인이 캐스팅 못 되고 이런 것들이 울분이 그런 것 같아. 완전히 감정이 이입이 된 거죠. 여기 앞에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여기. 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네. 얻어맞는 거 보고 싶어요? 다리도 아무것도 말 안 들어. 싸워봐. 또 부끄럽나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왜 송은희 씨가 하는데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떤 연구팀에서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상대 배우가 칼 웨더스라는 아폴로 역이죠. 챔피언 역할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애드리안 역할에 탈리아 샤이어. 애드리안! 그 극중에 애드리안이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씬이 이제 그 아이스링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복서답게 스케이트도 한 짝밖에 빌리지 못해요. 그랬었나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으면은 흥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흥행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아도. 그러잖아요. 제작비를 확 낮춰가지고 감독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 감독이 이제 그 저예산 영화에 아주 특화된 존지 아빌드센. 그분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보냈는데 이분이 시나리오 보더니 오!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큰 돈 안 들이고도 찍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딱 머릿속에 얘기해보고 계산 딱 쓴다! 그래서 네. 이 배우들과 모여가지고 이제 촬영은 28일 만에 끝났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수를 줄이는 게 제일 베스트죠. 일수를 줄여야 돼요. 그것도 뭐 예를 들면은 길거리 트레이닝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그 엑스트라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냥 나가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마지막 경기 있잖아요.
세계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와 로키의 시합날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어디 어디 경기장으로 와서 엑스트라 하시면 치킨은 공짜로 드립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야. 아, 치킨 그, 먹으러. 어, 그러면은 개봉 당시 이 영화 보면서 어? 난데? 이런 분들도 있었겠네요. 이런 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더 보고. 아, 그래서 한 번 보고. 내가 나왔다니까 또 한 번 더 보고. 이러다 보니까 흥행이 된 거 아닌가요? 거기에 치킨을 받으러 왔던 많은 분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한 번 더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게 실제 시합 장면을 15라운드를 논스톱으로 찍는 방식을 고집했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뭐 복싱 영화들이 많지가 않다니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애매해요. 그래서 콘티를 매회 매 1라운드 1라운드 뻗는다? 콘티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계산대로 찍는 거예요. 이 주연 배우가 또 시나리오 작가니까 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둘이 짜가지고 그거에 맞게 철저하게 연습을 합니다. 뭐야? 이러면 손대면 짱! 네,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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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지막에서 아! 이렇게 하면서 아! 왜 때냐? 이 시네마운틴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영화를 좀 봤는데 네. 영화 굉장히 지금 봐도 왜 왠지 모르지만 촌스럽지가 않죠? 비교가 없어서 그래요. 비교가 없이 담백하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도 촌스럽거나 어색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보시면은 이 런닝 장면이라든지 계단 올라가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옛날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데 세계 최초로 스테디캠이라는 장비가 개발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화에 상업 영화에 쓰여진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서 이 영화가 결국 107만 5천 달러를 들여가지고 2억 2천만 달러를 벌었어요. 소수한 어떤 패배한 누명의 복서 얘기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받고 걸작으로 기록될 거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다 몰랐습니다. 예. 로키 하면은 그냥 그 실베스터 스텔론의 가난한 복서가 성공하는 스토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40살이 넘은 복서의 실제 경기가 모티브가 됐고 그거를 통해서 무명 복서의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무명 배우였던 실베스터 스텔론이 일약 스타가 되는 이 3단 성공 콤보를 보여주는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모든 게 들어있는 그런 영화 같아요. 미국 대륙에 로키 산맥 있죠? 로키 산맥 있죠. 네, 그러나 대한민국 상암동에 시네마운틴 로키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 진행은 뭔가요? 아주 신박한데? 네, 그래요? 로키 산맥 가본 적 있어요? 미국 자체를 못 가봤어. 봤어요? 저는 가봤죠. 캐나다 쪽에 걸쳐있는 로키 산맥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술록이 내 차를 보고 걸어가요. 그것도 아마 알바할 거예요. 누가 타를 쓰고 미국 대학생이 타를 쓰고 뿔무게 때문에 그 술록 알바가 굉장히 비쌌대요. 디스크 좀 돈 더 쳐줬다는 거야. 디스크 그래서 미치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장중 국제영화제 일명 한국제 예측편의 대상은? 아 이번에 아주 경합이 치열했어요. 아 이런 또 아날로그 방식 좋아요. 대상은 척 웨프너. 척 웨프너! 네. 이 선수가 무하마드 알리라는 전설적인 선수 최강자를 만나서 끝까지 버텨주지 않았다면 이 로키라는 영화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로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등반 준비해서 여러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 Ukrainian> 아, 당황하지 않아. 창피해도 나 계속 할 거야. 아, 알겠어. 아니, 난 너 이렇게 너무 듣기 좋아.